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는 지난 24일 송도동 거주 두 형제 학생으로부터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손세정제 200개를 기탁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혀 주변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함께 배려하고 온정을 베푸는 모습들이 큰 힘이 된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을 또래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